오늘 이기게 돼서 또 이제 어느 스테이지라죠? 어쨌든 올라가게 돼가지고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고, 또 경기력적으로도 나름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기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나오기 전에 게임을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다들 너무 잘했던 것 같고,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또 찾아보면 또 많을 거라 생각해서 또 들어가서 그런 점들을 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브젝트 부분이나 뭐 한타 부분이나 그리고 적 정글보다 성장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라인 스왑으로 인해서 약간 더 어지럽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는 있지만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워낙 라인 스왑이라는 것 자체가 팀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는 팀끼리 잘 얘기하고 있고, 그래서 차차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에고라는 챔피언 자체가 또 스노우볼 굴리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적합한 챔피언이라 생각하고 있고, 또 한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저희 팀이랑 잘 맞는다 생각해서 뽑을 때마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LPL에서 또 우승을 했을 만큼 또 미드도 바뀌기도 했고 굉장히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월드에서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, 또 한번 맛부터 봐야 정확히 아는 거니까 일단 맛부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장이 계속 같은 경기장이라고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먼저 좀 많이 하는 게좀 익숙해지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좋은 것 같고,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저는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적응을 그렇게 잘 하는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번 중국도 똑같은 것 같고, 근데 이제 또 중국에는 워낙 팬 문화가 완전 넓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, 그냥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잘안 맞을진 몰라도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LCK를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었다 하고 LCK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또 중국 팬분들의 열기와 엄청난 응원이 그때에도 느껴졌었는데, 또 이렇게 현지에 와서 또 그런 걸 실감하니까 굉장히 너무 뿌듯한 것 같고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, 너무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또 매니저님이 한국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잘 즐겨 먹고 있고, 또 매니저님이 그런 걸또잘 챙겨주셔가지고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점으로 잘 해결하고 있어서 너무나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저 포함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좀 많이 많이 다녔던 상혁이 형이 제일 잘 적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딱히 그런 말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도 중국 하이드라울 한 번쯤은 갈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또 중국이랑 한국의 차이를 좀 느껴보고 싶고 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. 아마 어제 인터뷰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, 뭐 당연히 뭐 선수로서는 우승이 당연히 목표고, 하지만 이제 또중어 다른 나라에 있는 만큼 무탈 없이 건강하게 또 한국에 갈수 있는 게또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한국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차가 1시간 정도 차이 나서 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그렇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고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중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에 처음 와서 대회를 해보는데 너무 행복할 정도로 많은 열기와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점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고, 또 MSI 기간 끝나는 날까지 저희를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